습관면허 습관적으로 요 시작값을 다그 자기유지를 저는 보통 시켜요. 근데 안 달아도 된다고 이건 한번 하고 멈추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 동작인 경우에는 이게 꼭 필요한 거지. 안 그러면은 시작 신호를 줄수 있는 신호가 없잖아. 그래서 자기유지를 하는데 한번 동작하고 만다 그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필요 없다고. 뭔지 알겠어요? 굳이 이렇게 자기유지 걸 필요 없다고. 근데 나는 습관적으로 그냥 건다고요. 뭔지 알겠죠? 여기는 맨 끝은 어차피 종료로 끝을 낼 겁니다. 그런 거다 치고 시작을 하면 처음에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B실린더하고 D실린더 전진이죠. 근데 B실린더가 우리가 가공이지. 가공 전진. 5번 가공 전진. 근데 이 시작할 때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도 해요? 디실린더 배출도 전진하죠. 그래서 그냥 똑같이 처리합니다. 시작 신호 달아서 배출 전진. 5번 배출 전진 처리했고, 그 다음 신호를 보니 뭐냐면 비실린더가 전진이 완료하고 나서 2초가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비실린더가 전진 완료 후라면 5번 가공 전진 다음에 5번 가공 전진 리드 스위치가 들어왔을 때 타이머 T 가공 지연 아니다 가공 지연 K20 5번 T 가공 지연 2초가 지연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A 실린더가 전진하는 거지 맞습니까? 램프는 맨 마지막에 생각을 하면 돼.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 실린더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요것만 나중에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A 실린더 전진하면은 공급 전진이겠네. 그죠? 5번 공급 전진. 자, 그 다음에 공급 전진이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요 라인이니까 B 실린더 하강, C 실린더 전진이지. 그래서 공급 전진이면 전진이 완료된 전진 신호를 따고 다음에 할수 나오는 신호가 B 그 가공 후진이죠. 그리고 똑같은 신호를 따서 어차피 동시에 동작을 하는 거니까 가공 후진 다음에 또뭐 있냐면은 송출 전진이죠. 자, 이렇게 했으면은 두개다 전진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기 1초라고 돼 있죠? 이 1초는 B든 C든 아무거나 잡으면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네, B로 잡읍시다, B로. 위에 있는 거니까 B로 잡아서, 가공이 후진 완료했을 때, 즉 F5번, 가공 후진을 옆 위에서 시켰는데, 위에서 가공 후진 시켰잖아요, 그죠? 후진 시켰는데, 가공 후진 리드 스위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공급을 전 후진 시키는 거죠? 그래서 F7번, F6번, 7번, 공급 후진. F5번, 공급 후진. 자, 공급 후진이 완료되면, 어떻게 해요? 송출 후진. 송출 후진. 자, 송출 후진이 완료되면, 배출 후진. 배출 후진이 완료되면 종료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차피 종료로 잘라주면 될 거고 한 번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공 전진은 가공 후진 있겠죠, 그죠? 아까 만들었을 테니까. 배출 전진은 배출 후진이 여기 있죠, 그죠? 우리가 밑에서 뭔가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뜬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T 가공 지연은 굳이 끊을 거 없으니까 종료로 끊으면 되겠네, 그죠? 그리고 공급 전진은 공급 후진이 있을 것이고. 로컬 내가 찍었었는데? 안 지웠나? 가공 후진은 찍을 거 없으니까 종료로 찍으면 될 거고. 송출 전진은 송출 후진으로 자릅니다. 공급 후진 자를 거 없으니까 종료로 자르고.
통추루진도 종료. 컨트롤 C, 컨트롤 V. 끝났죠? 네. 일단은 출력부터 연결해놓고 하겠습니다. 5번 공급 전진. 거의 뭐 정형화 된 거라서. 오호. 가공 소리 아닌가 보다. 가공 전진했을 때 가공 드릴은 아니고 전소리인가? 5번 송출 전진 송출 훗솔 5번 송출 후진. 틀렸네. 얘기를 하냐? 틀렸으면 틀렸다고. 송출 훗솔 5번 배출 전진 7번 배출 훗솔 전솔. 마음이 급하네. 일이 많아서. F7번 배출 어허 후 진. F7번 배출 훗솔. 이래하면은 기본 프로그램 완료가 됐고요. 그죠? 에러 생겼네. 디바이스 틀리겠네. T 가공진인데 타이머로 안 했나? T 가공진인데 틀렸네. 그죠? 타이머로 바꾸고 로컬에서 바꿉니다. 자동은. 자, 여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하나 알려주지 않은 게, 램프 처리를 하면은, 시작할 때 녹색이 들어오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그냥 신호를 땁니다. 따는데, set. 무슨 색이야? 녹색이죠? 네. 그럼 녹색 점등이라고 하나 만들어내요. 네. 자, 근데 이 신호는, 시작 신호가 자기 유지가 되고 있으니, 계속 set이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있는 거지, 한 번만 하고 많은 게 아니라 계속 들어가는 거지. 네. 그럼 내가 나중에 리셋을 한다고 해도 이 시점에서 녹색 램프 리셋을 해도 위에서 셋 신호가 계속 들어가겠죠. 네.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여기 Alt-F5번 명령어가 있습니다. Alt-F5번 명령어 확인했어요? 네. 요거를 쓰면 한 번만 신호가 들어가고 여기가 계속 자기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만 명령이 실행되고 실행이 안 돼. 오케이? 네. 요걸 내가 지금 안 알려줬네. 아까 되게 문제 내고 보니까. 그래서 요런 명령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미쯔비시에서는. 오케이? 네. 자, 이때 키고 언제 끄면 돼? 언제 끄면 돼, 여기가? 비실린더 후진 완료했을 때 끄면 되죠? 네. 그래서, 가공 후진 완료했을 시점이 어디야? 가공 후진 완료, 여기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F8, RST, 녹색 점등을 끄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좋다 이거지. 한 번씩만 명령을 주겠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있는 적색은 언제 하냐면 2초 지나간 다음에 켜지죠. 그래서 2초 지연한 다음인 여기 여기다가 F8번 set 적색 점등 여기도 마찬가지로 Alt-F5번 처리해주고 그리고 언제 꺼지냐면은 A 실린더가 후진 완료했을 때 공급 실린더가 공급 전진하고 공급 송출 전진 공급 후진 완료했을 때 여기죠. 공급 후진 완료했을 때 그죠? 네. 후진 완료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꺼지잖아. 예? 네? 이렇게 꺼지잖아. 네. 그래서 공급 후진 신호 들어온 여기다가 Alt-F8 F8 RST 적색 점등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lt-F5번 처리. 그럼 램프부 처리해줘야 되겠죠? 출력을 아직 연결은 안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램프부 F5번 녹색 점등 F5번 적색 점등 F6번 7번 녹색 램프 F7번 적색 램프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뭐 아 왜 굳이 녹색 점등하고 적 뭐 녹색 램프를 따로 만듭니까? 어차피 한 줄이면 다이렉트로 Y30을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뺄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이거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혹여나 이제 여기에다가 녹색 램프나 적색 램프에 다른 동작을 넣으려고 그래. 뭐 전멸하는 신호라든지 여기는 지금 전멸이 없는데 이 신호 자체도 만들어내고 여기에다 추가해서 또 전멸 신호를 만들어내라라고 하면 이게 거기가 있으면 수정하기가 쉽지 어렵지. 네. 여기다 이렇게 따로 떼놓으면 여기서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 안 해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팅을 해보면 집어넣나? 뷰에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어이구 왜 이러냐. 뷰 내비게이션 집어넣나? Right. 이래 해도 10분이에요. 예? 이래 짜도 결선이 다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설명 말로 해가면서 해도 10분이면 되는 거라고. 돌아가는지는 확인해야지. 검증을 해야지 또. 저도 몰라요. 잘 되는지 안 될지는. 지금 속도가 틀린 거는 공압 실린더에 있는 스피드 컨트롤러 여러분들이 조정하면 되지. 이래 동작하는 게 맞고 여기 보면은 이 얘 같은 경우 여기 지금 가공 실린더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야. 이쪽이 실린더의 로드 쪽이고 이쪽이 실린더 헤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진하는 속도를 제어를 하려면 얘를 건드려야지. 얘를 조이면 전진 속도가 느려지고 뭔지 알겠어요? 얘를 풀면 전진 속도가 빨라지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푸는 거야. 그러면은 전진 속도가 같아졌지. 이제 빨라졌지. 뭔지 알겠죠? 거꾸로라고 전원진 속도 제어가 얘만큼만. 왜? 로드를 붙들어 냈으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기본 동작은 풀면 됩니다. 잘 되네요, 동작.